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고요바다에서 홍닭 역을 맡은 김선영입니다. 네, 저는 그 대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, 천재 의사. 한국적인 감성과 정을 듬뿍 담은 제 대본에는 천재라는 말은 없는데 저 김선영 죄송한데 제가 어딜 찾아봐도 여기 천재가 없는데 천재 의사 맞습니까? 네, 근데 극 중에 표현은 많이 안 되는데 천재 의사 맞아요. 네, 제가 처음 받았던 시나베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. 그래서 마음에 늘 품고 했었어요. 근데 대본에 딱 나오진 않은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아, 저는 그 정우성 선배님이 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네? 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내 안은 정우성 씨 때문에 했다. 네, 그 앞으로도 정우성 선배님이 뭘 만들든지 전 제의를 주시면 다 할 거예요. 누나 이거 생방인데? 예, 생중계인데요. 예. 네, 공유 씨 네. 어떻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? 아니, 저는 아까 농담 맞아요. 확실하다. 예. 저는 가는 길이 공유랑은 조금 많이 다르니까요. 네. 공유할 수 없다 그 길은. 예. 우리 김선영 씨는 정우성 씨와 제작자와 배우로서 인연을 맺은 게 이번 고요의 바다가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네, 저는 그 예. 제가 극단을 하고 있는데요. 연극을 만드는데 저희 공연을 한 3, 4년 전에 보셨어요. 네? 그 공연 너무 저도 굉장히 애정을 갖고 만든 공연이었는데 굉장히 좋으셨나 봐요. 저랑 전혀 인연이 없을 때였거든요. 네? 아, 물론 뭐 선배님 하시는 영화에 제가 잠깐 출연을 했었긴 한데 그 인연으로 오신 거예요. 네, 저랑은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보시고 저는 촬영 중이었는데 네? 우리 팀을 다 데리고 그 당시엔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파전집에 가서 우리 팀들 다 회식을 시켜주시고 저한테 이 공연을 좋은 극장에서 많은 사람이 보게끔 하려면 얼마가 드나요? 이렇게 물으신 제가 아, 예,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술 먹고 한 얘기가 아니고 진지하게 상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. 난 이 공연을 다시 하고 싶다. 내가 돈을 주겠다. 이게 투자가 아니에요. 회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. 그냥 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저희는 이게 돈을 버는 작업이 아니니까. 그래서 쏴주셨어요. 근데 제가 그때 돈을 더 많이 불렀어야 되는데. 그게 무슨 말씀? 김찬영 씨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지금 너무 훈훈했는데. 아니, 나라도 조금 뒤를 캐었어야 돼. 또 너무 순진해가지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. 되게 미담이 좋았는데 감동이 파괴된다, 갑자기. 근데 진짜 현금으로 어마무시한 돈이에요. 근데 제가 그때 이게 돈도 돈이지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. 아, 이거 정말 아티스트다, 이 사람은. 근데 알고 봤더니 제작사 이름이 아티스트 컴퍼니더라고. 아, 그래서 아티스트가 됐군요. 아,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아, 공연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술 공연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. 그래서 본인 그 지인분들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셨었고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존경하게 됐죠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예요. 앞으로도 어떤 걸 하셔도 전 다 할 거예요. 제가 듣기로는 김선영 씨 상황극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요?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상황극을 했다라는 게. 아, 네네. 네. 맞아요. 상황극 했어요. 그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아, 어떤 상황이냐고요? 예, 상황극을 하게 된 게. 상황극을 제가 좀 좋아해서 저는 상황극을 좋아하는데 그 제가 많이 던져요. 갑자기 어떤 상황으로 확 던지는 거죠? 슈퍼 아저씨를 저 혼자 설정하고 공유 배우님께 아저씨 이거 껌 얼마예요?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갑자기. 그냥 밑도 끝도 없이. 네. 밑도 끝도 근데 그거를 우리 바로. 공유 배우님이 이게 그걸 다 받아주시면 옆에 사람들 다 같이 웃잖아요. 그럼 또 제가 신이 나가지고 계속해요. 그러면 이제 또 준이 배우님도 받아주시고 이게 모두가 함께. 근데 이제 배두나 배우님은 이제 도망가시고. 자기 괴롭히지 말라고. 그런데 웃으면서 계속 옆에 계시고. 저는 이게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빨리 얘기할게요. 저는 이 분위기가 좋았던 가장 큰 요인은 우리 공유 배두나 주연 배우가 원래 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스타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분들이 너무 편하게 노는 걸 좋아해 주셔서 유연하죠, 굉장히. 예. 우리가 그래서 함께 좋을 수 있었어요. 저 두 분의 캐릭터가 너무 중요해요. 저희끼리는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. 예, 저 두 분의 캐릭터가 저희 분위기를 다 만든 거예요. 예. 다시는
없을 팀워크로 찍은 작품입니다.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좋은 팀워크로 찍은 작품은 저는 반드시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